이 노래는 네. 전 남친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. 전 남친에게 복수하고 싶어서. 전 남자친구. 왜요?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? 그냥 그 가사 특히 저한테 그 순진한. 순진한. 그래서 그때 당시 되게 순진한 네. 아이였는데. 네. 근데 그거 갖고 이제 논 거죠.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미운 사내. 미운 사내. 미워.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. 왜 던지셨나요? 자 마리아 해보란 말이야.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.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을 왜 했나.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.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.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순진한 여자의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.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을 왜 했나. 작진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.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.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소수 만들었습니다. 마리아, 마리아. 기대에 부응해서 오늘 미운 사내 정말 잘 불러줬어요. 야. 역시 그 노래라는 게 스토리텔러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충분히 그 전 남친한테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와, 제일 중요하죠. 네. 아까 울컥하면서 잠깐 네. 놓친 것도 정말 노래 실력이 아니라 그 남친한테 정말 모든 한을 다 쏟은 거거든요. 아.